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쌍바닥을 잡고 양봉을 완성을 했죠. 지금 시장은 빠르게 순환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는 지금은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죠.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지방의 아파트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이제 서울 강남 한 복판으로 위치를 이동할 만한 그런 상황이 갑자기 나올 겁니다. 갑자기 나오겠죠. 반도체가 지금은 중심으로 지금 올라서 있고, 또 테마는 로봇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도 이제 워낙에 많이 짓눌려 있는 상태니까, 이제 한번 외인 기관 공매들이 한번 올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S모가 가까워질수록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된다. 그냥 그렇게 믿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막내들은 좀 골파기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HLB 흐름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나왔다. 1.4%나 상승했죠. 자,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아주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죠. 그리고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는 상황이다. 인기가 없다 보니까 맛집이 아니야 하고 손님이 없죠. 자, 공매도는 많이 줄었죠. 68,000주로 많이 줄었고, 거래량도 얼마 안 됩니다. 38만 주밖에 안 되죠. 지금 이제 어거지로 끌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은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쌍바닥 라인을 잡았죠. 쌍바닥 라인을 잡아주고 양봉이 잘 나왔습니다. 외인 기관 15,000주씩 들어왔고, 특별하게 뭐 거래가 많이 늘거나 한지는 저 크게 의미 있는 양봉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 바이오 쪽이 뭔가 들썩거리면서 아주 큰 희망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강한 상승이 나오려면은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죠. 지금 모멘텀이 생기는 쪽이 워낙에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양봉을 만들었죠. 그러나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외인기관은 매도가 좀 나왔고, 조금씩 헬스케어 외인기관 양매수 들어왔고 양봉을 만들었죠. 쌍바닥을 만들었다. 흐름이 거의 유사하죠. 셀트리온과 HLB 흐름이 거의 유사다. 자, 요런 분위기인데, 바이오 쪽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한산한 분위기죠. 알테어제는 지금 여기서 또1%또더 내렸습니다. 특별하게 강하게 들어올 만한 매수 주체는 없구나라는 부분이고, 자, 레고캠 바이오도 똑같죠. HLB와 똑같습니다. 해서 쌍바닥을 만들고 내려가다가 저가 매수 들어와서 좀 올라왔다. 그냥 바이오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 호재가 강하게 나온 있는 그런 바이오가 아니다 그러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생명과학도 조금 들어왔죠. 양봉이 좀 나왔고, 제약도 양봉이 일단 나왔으면 쌍바닥을 잡았죠. 자, 일단은 바이오 주들이 대부분이 쌍바닥을 완성을 했다.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바닥 완성했으니 내일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뭐 JP신한 한국 모건이 되겠죠. 뭐 이런 쪽에서 매수세가 바이오 쪽으로 유입이 된다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워낙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다 놀고 있죠.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그냥 올라가는 흐름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의 상태에서는 언제 시작을 할까? 요런 부분에 대한 그냥 기다림, 고민, 요런 고민만 좀 하시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정말로 큰 쪽이 바이오죠. 한번 이렇게 테마성으로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바이오 쪽 보시면 거래도 별로 한산하고, 오른 거좀 있고, 그런데 파란색이 훨씬 좀 많이 보입니다. 파란색이 좀 많죠. 빨간색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시총이 조금 있는 이런 바이오 쪽은 쌍바닥을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차트적으로 보면은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단기 쌍바닥을 만들었죠. 단기 쌍바닥을 만들었고, 자, 길게 봐도 바닥권이죠. 바닥권. 이 바닥권이죠. 자, 바닥권에서 양봉이 나왔다. 이 양봉 나왔는데
내일 똔봉이 나와서 힘이 없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구나 그러려니 하면 왜 그러려니 거래량도 빌렸고 그래서 단타를 친다. 이 바이오에서 단타 칠 때가 아닙니다. 바이오는 지금 인기가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하면은 매수를 했지 매도 관점에서 볼 타이밍은 아니다. 레인지로 보라 그랬죠. 아 지금 여기 이 정도에 있구나. 여기 이 정도에서는 사야 되는 거구나. 뒤 언제 틀지 모르지만 이 정도에서는 사놓으면은 그래도 손해는 안 보겠구나. 여기 사든 여기 사든 여기 사든 여기 사든 올라가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 계속 들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막 이렇게 더 크게 깊게 고민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고민을 막 한다고 이제 또 게시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보고 하면은 아 그래서 약세 보이는구나. 그러면 이거 25,000원 이벌적 벌려야지 뭐 이런 또 글 보면 그런가 하고 이제 이런 데서 또 매도 나오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잊어버리면 됩니다. 지금은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리고 HB 그룹들 보면은 HB 이노베이션 2.45% 하락을 하면서 좀 밀렸는데 지금 뭐 거래량이 거의 뭐 없죠. 거의 없는 거래량 수준에서 얘도 지금 레인지로 보면 돼요. 레인지. 레인지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 언저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여기서는 여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죠.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쭉 많이 내려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여기서 이제 골파기가 한번 나오고 있죠. 골파기가 나오고 있구나. 4일연 손봉으로 만들어주면서 상당히 겁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하고 비슷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밀고 그 다음날 또 낮게 시작했다가 볼린저입니다. 하단 받치고 올라서고 올라서고 다시 찍어 누르죠. 5일 동안에 찍어 누르고 다시 5일 오르고 그리고 행복하다가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으로 골파기 나왔죠. 이제 바닥 잡는 양봉이 뭐 나올 때 됐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올라선 흐름이 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돛단배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판화진도 올라서다가 이 호재에 팔아버리고 다시 밀고 내려와서 다시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쌍바닥을 거의 잡고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고 오늘 4.8%나 밑으로 밀었습니다. 자, 작정하고 밀어낸 그런 모습이죠. 작정하고 밀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지금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4,300원 정도 되면 이제 이평선에 부딪히는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부딪히는 수준까지 내려놓은 수준이죠.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판화진하고 새내기 판화진과 HF 이노베이션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생명과학 HF하고 생명과학은 골파기를 먼저 했죠. 먼저 하고 오늘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골파기 이틀 먼저 했고 돌아서고 있다. HB도 마찬가지 골파기가 여기서 세게 나왔죠. 세게 나오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골을 한번 크게 팠죠. 골파기하고 또 올라서다가 다시 한번 또 팠죠.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바이오 쪽은 별로 힘이 별로 없고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생성형 AI 자 요쪽이 아주 크게 좀 불이 붙는 그런 분위기에 오늘은 또 로봇 쪽에서 크게 불이 붙다가 조금 시들해졌죠. 그리고 시간에서 또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돈들이 갈 곳이 상당히 많아졌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죠. 철강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대제철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포스홀딩스도 철강 플러스 오늘 2차전지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워낙에 많이 밑으로 끌려 내려갔죠. 저가 매수 좀 들어왔고 그런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약세죠. 얘는 너무 달렸습니다. 너무 달렸다. 그래서 얘는 지금 매수세가 더 이상 붙기가 힘든 상황 정도로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이 그나마 좀 반등을 보였다. 많이 하락하고 나서 반등을 좀 보여준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쪽은 9월달, 10월달은 항상 월봉 기준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HB, 특히 HB 그룹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언제 시작을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바라보면 되는 상황.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오늘 HB 그래도 1.4% 오르면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